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 도리포 해상에서 방제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추가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선박 주변으로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경비 함정과 민간 선박 등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정확한 기름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준설선 소유주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선박 예인 여부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